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넷마블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히 집중해 볼 만한 종목 두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비수기인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넘어간 무난한 실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4,23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영업이익이 1,623억으로 전년 대비 -6.8%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일회성 매출이라든지 이익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출 성장률은 한 6% 정도, 그다음에 이익 성장률은 한 10% 정도 추산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실적 자체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분기 1,000억 미만으로 인건비 통제가 잘 이루어졌고 마케팅 비용도 매출 대비 한 2.7%로 효율적으로 집행됐던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중요한 것은 뭐 2분기 실적보다도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지금 뭐 신작으로 뭐 프로젝트 M,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하반기에 주요 신작들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유럽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이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주요 신작에 대한 추가 콘텐츠 공개를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감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제 프로젝트 M의 공개 그 게임 영상을 공개하고 세계관을 최초로 공개를 할 것이고 칼리스토 프로토콜 또한 같은 행사에서 추가 콘텐츠 공개를 하고 체험과 운영도 한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입이 생기면서 이제 기대감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게임스컴, 뭐 도쿄 게임쇼, 지스타까지 해서 하반기에 연이어서 이제 게임쇼들이 게임 박람회들이 좀 줄지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이런 것들이 12월 2일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할 때 있어서 흥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게임이 콘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콘솔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 개척을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와 이제 NFT 플랫폼 사업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 뭐 펍지 유니버스라든지 언노운 월드 세계관 같은 이런 다양한 IP들을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버추얼 휴먼 ANA도 이제 하반기 음원 출시를 하는 등 그리고 이제 NFT 플랫폼 관련해서도 네이버 합작법이 설립하는 등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기대감이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2분기에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오딘이라는 게임이 대만에서 이제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대만 출시에 온 분기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이 급증했다. 모바일 게임 수익이 급증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본다면 6월 20일에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초기 매출 1위를 포함해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을 이제 매출이 안정화되면서 안정적인 흥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국내 순위가 6위에서 매출 순위가 6위에서 한 7위 정도 나온다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분기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반기에 이제 에버소울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아레나, 엑셀 게임즈의 이제 MMORPG 신작 등 다양한 게임들이 현재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작에 대한 기대감, 신작에 대한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체 매출이 60% 차지하는 오딘의 개발사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거꾸로 조금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장 전까지는 상장 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